오늘은 마술 매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듭 연구를 15일 동안 하다 보니까 이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렇게 끈 위에 왼쪽을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오른쪽은 반대로 이렇게 끈 밑으로 해서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양 고리를 교차해서 잡아 다닙니다. 아주 견고하죠?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왼쪽 끈을 오른쪽 고리에 넣습니다. 오른쪽 끈을 왼쪽 고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잡아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마술 매듭입니다. 15일 만에 터득한 마술 매듭.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